안녕하세요, 연희입니다. 제가 드디어 다른 브랜드로 영상을 가지고 왔어요. 바로 애니즈인데요. 실물이 너무나 궁금했던 애니즈 브랜드가 이번 10월 5일부터 11일까지 더현대에서 팝업을 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반차를 내고 불이 났게 다녀왔습니다. 저 지금 애니즈에 푹 빠져버렸는데요. 입어본 착장들 공유하면서 왜 그렇게 애니즈가 좋아졌는지 하나씩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바로 파우더 브이넥 니트 핑크 색상입니다. 아, 이거 네이밍 누가 하신 건가요? 진짜 이름에 딱 걸맞게 파우더리한 느낌 가득한 색상인데요. 이게 정말 조명과 또 저의 비전문적인 손과 모든 게 부조화를 이루어서 색감을 잘 못 잡아냈어요. 근데 진짜 실물이 너무 예쁩니다. 귀여운 분홍색인데 또 연보라 한두 방울 섞인 느낌으로 핑크와 연보라 사이 어딘가 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온라인에서 미리 보고 가면서 기대를 하게 되잖아요. 그 기대감 이상의 옷이 바로 이 브이넥 니트였어요. 특히 이 브이넥 깊이감에 제가 감히 점수를 매길 수 있다면 100만 점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 60kg는 온전히 중부지방과 하체 몰빵에 의해서 이뤄진 체중이기 때문에 상체는 굉장히 왜소한 편이에요. 그래서 깊이 파인 브이넥을 입으면 사람이 더 없어 보여요. 요즘에 유난히 브이넥이 많이 출시되길래 아, 내가 입을 만한 건 아마 없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저에게 이렇게 단독으로 입어도 너무나 어색하지 않은 브이넥이 있다니 이 사실만으로 도 정말 반가웠는데 거기에 이 색감과 또 촉감이 주는 감동이 어마무시하더라고요. 소재는 울 60에 캐시미어가 5% 섞여 있어요. 팔 부분은 완전 맨살이었는데 제 기준으로는 따가움이 정말 하나도 안 느껴졌습니다. 제가 사실 목이 까슬거리는 건 절대 못 견디는데 몸통이 까슬거리는 건 좀 참을 수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보다 민감하신 분이라면 아마도 울 소재의 특성상 약간은 까슬하다고 느끼실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웬만한 울 니트에 비해서 정말 부드러운 감촉이에요. 이 색감이 주는 따스함 있잖아요. 그게 소재에서도 그대로 느껴지는 느낌이랄까요? 핑크 말고도 그레이랑 실버 그레이가 있으니까요. 각자 취향에 맞게 또 손이 많이 갈 것 같은 색상 선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강추합니다. 그리고 같이 입어본 하의는 코듀로이 바지 그린애쉬 색상 미디움 사이즈인데요. 색감이 또 예술이에요. 그리고 코듀로이가 굵은 스타일이 아니라서 빈티지한 느낌이 덜하기 때문에 오히려 제약 없이 더 코디하기 쉬울 것 같고요. 턱이 한 줄 잡혀있는 디자인이에요. 사실 핀턱은 자칫하면 제 뱃살이 부각되는 그런 디자인에 가깝다라는 걸 요즘 많이 깨닫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굉장히 편안하고 통도 마음에 들고 또 색감이 워낙 고급스럽기 때문에 하나쯤은 소장하고 있으면 겨울에 굉장히 활용도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 떠나서 뱃살 정말 많은 제 허리에 이렇게 꽉 끼는 느낌 없이 편하게 사이즈가 맞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큰 행복이었습니다. 어머, 아니 이거는 진짜 정체가 뭡니까? 너무 귀엽지 않나요? 알고 보니 이 숏 더플 코트가 애니즈의 시그니처 라인인 것 같더라고요. 기장감이 진짜 훌륭합니다. 참고로 저는 163인데 너무 딱 알맞게 짧은 그런 숏 더플 코트예요. 아,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하나 장만하고 싶다는 소장 욕구가 불타올랐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탈부착이 가능한 패딩 안감까지 있더라고요. 어떻게 또 제가 추위 많이 타는 거 알고 이렇게 센스있게 탈부착 안감을 만들어주셨네요. 애니즈 왜 이렇게 더 빠져들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 소재감을 보시면 헤어리한 느낌이 느껴지실 텐데요. 울 75.5%에 알파카 8%, 앙고라 4.5% 이런 식의 혼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색감이 또 기가 막히게 예쁜 깜찍한 계란말이 색이기 때문에 이거 안 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저 애니즈 니트 맛집일 거라 생각했는데 혹시 아우터 맛집으로 유명한 곳이었나요? 제가 이제야 알아봬요. 정말 죄송할 따름입니다. 왜 이렇게 또 엄청난 하프코트가 나타난 건가요? 이름에서 역시도 직관적으로 표현이 되었는데요. 딱 봐도 헤어리한 재질이 잘 느껴집니다. 이 코트도 알파카, 앙고라, 울 혼방 소재이고요. 어깨선이 따로 각 잡혀있는 게 아니고 레글런 스타일이라서 좀 더 귀여운 느낌이 가미되는 것 같아요. 옆구리 쪽 포켓도 실제 활용 가능한 주머니입니다. 에크루 색상도 있던데 에크루가 따스한 느낌이라면 카키는 오묘하고 유니크한 컬러감을 잘 연출한 것 같아요. 와, 지금까지 입어본 것 중에 아쉬운 부분이 있는 제품이 단 하나도 없어요. 이 니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색감에서 한번 턱 빠지게 하더니 감촉이 또 너무 좋더라고요. 보들보들 그 자체예요. 얘도 울 60에 캐시미어 5%가 섞여있는데요. 정말 부드럽고 답답한 부분 없고 기장감도 딱 좋고 클래식 그 자체인 것 같다고 느껴졌어요. 그리고 로고 장식도 18K 도금으로 되어 있다고 해요. 과하지 않게 디테일도 잘 챙기고 제대로 된 기본을 보여주는 그런 니트라고 생각합니다.
저 근데 너무 금사빠 같은데 진짜로 또 반했거든요. 바로 이 와이드 데님에 홀딱 빠졌습니다. 사실 제 허벅지는 그 어떤 바지도 제대로 커버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원래 사이즈대로 보이는 거랍니다. 이걸 입어서 더 부해 보이거나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제 허벅지가 저 두께예요. 근데 너무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버터 색상을 하나쯤 꼭 갖고 싶었었는데 허리가 쪼이거나 아니면 허리는 의외로 뜨는데 허벅지랑 어미 부분 쪽이 미친 듯이 끼거나 하는 바지가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항상 소망만 하고 품질 못했던 게 바로 이 버터 색상 바지인데요. 제 짝을 찾았습니다. 이제 엔니즈에서 미디움 사이즈로 항상 주문하면 될 것 같아요. 저랑 같은 60kg여도 하체 쪽에 살이 쏠린 게 아닌 분들, 그런 분들이 입으면 진짜 훨씬 멋스러울 것 같습니다. 가을을 알리는 스웨이드 재킷이 많이 출시되는 것 같아요. 디자인에 군더더기가 없고 색감도 딱 따뜻한 카멜 색상이라서 여기저기 매치하기 수월할 것 같아요. 입자마자 되게 가볍다라고 느껴졌고요. 총장이 73cm라서 딱 엉덩이 가리고 끝나는 그런 기장감이에요. 팔 길이도 저한테는 딱 좋았는데 만약 더 키 크시고 팔이 기신 분들한테는 손등이 반 정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입어본 건 알고 보니 리버서블 재킷이었어요. 안쪽은 따뜻함을 책임져주는 시어링 소재로 되어 있는데요. 이 브라운 색상은 약간 곰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저한테 살짝 부해 보이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무스탕치고 생각보다 되게 유연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소매를 한번 걷었을 때도 너무 귀엽고 포켓도 되게 큼지막해서 좋았어요. 뒤집어서 입어보는 건 좀 빡셀 것 같아서 못했는데 모델 것 보니까 엄청 귀엽더라고요. 아니 제가 페이크 레더 재킷을 입고 간 건데 이렇게 또 예쁜 레더 재킷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제가 입고 간 건 오버사이즈 느낌이라면 엔니즈 제품은 훨씬 정핏으로 딱 맞고요. 소재감도 거친 느낌이 아니라 광택이 살짝 나는 그런 반질반질한 느낌을 내주었더라고요. 딱 허리까지 오는 그런 상의 기장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하마터면 얘 데리고 올 뻔했어요. 돈이 없어서 참았습니다. 많이도 입어봤네요. 또 제가 좋아하는 기장의 재킷이죠. 그래서 손이 갔나봐요. 폭닥하고 두툼한 편이라서 안에 좀 더 얇은 니트를 입고 착용해봤더라면 이 정도로 부해 보이진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품은 정말 너무 예뻐요. 촌스럽거나 과하거나 하는 부분 하나 없이 블랙 스티치 디테일이 진짜 조화롭게 예뻐요. 포멀한 자리는 말할 것도 없고 캐주얼하게도 충분히 잘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모로 활용도가 높을 듯한 재킷입니다. 단추색이 밝은 톤인 게 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색감이 너무 귀여웠던 스트라이프 티인데요. 은근 이런 두께의 긴팔이 제가 많이 없어서 살짝 고민했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약간 내복 같아 보여서 내려놓았습니다. 현재 공홈이나 다른 플랫폼에서 품절인 것 같아요. 사려고 하셨던 분들은 이번 더현대 팝업대 가서 겟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길고 긴 착장 끝에 결국 모셔온 아이템은 바로 이 집업 니트입니다. 마지막까지 네이밍을 칭찬하게 만드는 이 직관적인 상품명. 진짜 마치 쿠키같이 다른 색상 문서가 섞여있어서 클래식한 스타일의 귀여움 한 스푼 첨가해주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요. 앞서 소개한 니트에 비해서는 조금은 더 까슬거리는 편이긴 한데 상대적으로 그런 것뿐이고 못 견딜 정도의 수준은 절대 아니라서 저는 굉장히 자주 입을 것 같습니다. 더 추워지면 속에 터틀넥하고 같이 입어도 정말 예쁠 것 같아요. 더현대 팝업대 가서 사시면 이 울장갑은 구매 금액대랑 관계없이 일별 선착순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요. 혹시 이번에 더현대에 가려고 했다 하시는 분들 꼭 한번 엔니즈 방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두어 달 있다가 엔니즈 모음집으로 더 긴 영상 만드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예쁜 엔니즈를 보고 나서도 제가 더현대 지하 2층 기강 한번 세게 잡고 다녔는데요. 다른 브랜드들 이것저것 입어본 거는 또 새로운 영상으로 만들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영상 봐주셔서 정말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안 그래도 후반부에 감사 인사를 담은 다른 영상을 제작 중에 있었는데 엔니즈 팝업 기간이 딱 다음 주 수요일까지다 보니까 이걸 먼저 완성해서 올리게 됐어요. 그럼 또 다른 영상에서 금방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